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남자 성인 3부 개인 운영의 두 번째 그룹 경기입니다. 개인 운영 200m. 40대 선수들이 두 조나 나왔네요. 네.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. 정말 말 그대로 도전 그 자체일 텐데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. 네,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. 네. 자, 이번엔 여러 가지 스타트를 섞어서 출발을 했는데요. 세 명의 선수가 레인을 채우고 있습니다. 자, 7레인. 아, 정확하게 15m 네. 나왔어요.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서 접영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문상. 아, 이문상 선수가 이전에도 굉장히 좋은 영법을 펼쳐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. 아, 이번 주에는 4개 오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다 아, 가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메달 따러 가는 길이 누가 먼저 도착할지 보겠습니다. 일단은 7번 레인의 이문상 선수가 접영 구간은 가장 먼저 통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32초 곡입니다. 자, 아직 나머지 2위. 네, 이제 턴을 기록하는데요. 김종훈과 구준희가 턴을 이어갑니다. 이어지는 배영. 자, 풀 동작 리듬 끊기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구준희 선수와 양종철 선수가 거의 나란히 붙어서 가고 있는데 이게 가끔은 이렇게 레이스가 길면은 네. 이제 뭐 선수들도 조금 뭐 지금은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아하. 이제 레이스를 또 하다 네. 보면 어느 정도 힘든 것도 좀 극복이 되고 그렇죠.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곡 그런 피구왕 통키 이런 거 네? 그런 거 부르면서 한인수 위원께서 이 배우실 때 불렀던 노래일 것 같은데요. 그죠. 제가 어릴 때 네. 피구왕 통키 많이 불렀어요. 네. 속으로 많이 불러가지고 그 열정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렇죠. 있잖아요. 아니면 이제 슬램덩크 주제가였던 너에게 가는 길. 아, 그렇죠. 네. 그렇죠. 내게 오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만 네. 너에게 가는 길 이런 거 부르면서 그런 거 하면서 레이스 하면 또 이게 고통이 조금 줄어들거든요. 네. 아, 피구왕 통키 얘기하자마자 댓글로 아재네요 올라왔습니다. 네, 아재 맞습니다. 자, 그렇게 또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가게 되면 이 배영을 할 때 귀가 잠겨있기 때문에 맞아요. 이 골전도 음악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아, 요즘 또 골전도 이어폰으로 또 많이 노래 들으면서 네. 하시고 자유수영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. 수영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. 점점 이제 이 수영 물 속에서도 노래와 함께 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미 왔고요. 네, 왔어요.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수영을 할 때 이제 그 인이어 그렇죠. 인이어를 끼고 이제 코치가 밖에서 아, 무전기로 네.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장착이 됐고요.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. 네. 좋아요. 그 이제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죠. 네. 애들은 쉽게 까먹으니까. 저는 수영도 할 때 계속 중간에 멈췄거든요. 아, 그런 네. 거 없어요. 그거 끼면은 그냥 계속 들으니까 계속 가는 거. 아, 선수들에게 무한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스파트. 자, 아, 7번 네. 레인의 임은상 역시 빠릅니다. 아, 2분 39초 또 나쁘지 않아요. 좋은 기록에 40초 안쪽으로 자,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고 자, 이분이 40대 지금 1위가 되겠죠. 네. 자, 누가 저분을 40대로 봅니까 지금. 얼굴도 너무 그렇습니다. 20대 같은데요. 좀 너무 잘생기셨어요. 이번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 정말 수영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그냥 보여주고 계세요. 네, 네. 맞습니다. 자, 2번 레인과 3번 레인의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. 구준희와 양종철 두 선수가 끝까지 비슷한 속도로 레이스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별 무리 없이 레이스가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남아있는 경기가 모두 혼영인데 188번대 경기까지 혼영이 남아있거든요. 네,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혼성 개영. 네. 그렇죠, 이 개영은 이제 자유형으로 릴레이를 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경기 번호대로 본다면 개인 혼영